도시뉴스 구영슬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로 새겨져 있는 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무너져가는 교권 속에서 옛말이 된 지 오래인데요. 이번 구시뉴스에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퇴색되어가는 스승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나의 선생님입니다.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하늘과도 같으신 분입니다. 가족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참 고마운 존재.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어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선생님 저 봉근입니다. 아 봉근이? 네네. 아 네. 반갑대요. 선생님 혹시 제가 6학년 때 기억이 나시나요? 제 기억이? 기억이 나지. 내가 동봉구이 보는 거 어떻게 아나?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고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겨주고 고맙고 저를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이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나 오늘 기분 나라니까. 이렇게 통화하게 되니까 정말 네, 좀 울컥하는 것도 있고 네, 앞으로 또 자주 연락하면서 고향 내려가면 또 한번 뵙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를 도와주신 김정아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7, 8년 만에 연락을 드려봅니다. 선뜻 연락을 드리기가 뭔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세월이 얼만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저 연락 주면 네. 선생님들은 다 좋아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제자였는지. 선생님이 굉장히 선생님 교시 생활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네. 열정적이고 네. 되게 활기가 넘쳤을 때 그때 만났던 한 정말 멋진 제자? 그래가지고 나연이만 생각하면 그 네.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제자지. 선생님 저도 진짜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5월 15일이 네.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네. 우리 그러면 감사한 마음 담아서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네. 직접 만들러 가볼까요? 네. 이제 서양의 크고 화려한 이제 개량된 카네이션이 있는 거고 얘네는 이제 우리나라 토종 그 석주과의 페랭이 꽃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분 같은 거에 예쁜 메시지를 쓰셔가지고 요거 자체로 이렇게 선물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손쉽게 우리 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봤고요. 우리 꽃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우리 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진정한 사랑과 고귀한 보은이라는 꽃말을 가진 우리나라 토종 카네이션 페랭이꽃. 이 페랭이꽃의 꽃말처럼 학교에서 선생님은 사랑을, 학생들은 가르침에 대한 보은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웃음이 넘치는 배움터가 되길 바랍니다.